자, 그래서 자민이 오늘 해설 성취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딩보디 2 유닛 8에서는 무슨 시에 대해서 배웠죠? 무슨 시죠? 전치사 앞잡이시. 그렇죠. 전치사 앞잡이시.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는 앞제비시요. 앞제비시는 무슨 시 앞에 씁니까? 하다시. 하다시 앞에.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뭐 떠오르는 거 하면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In the room. 오케이. 뜻은 뭐고? 그룸 안에. 그방 안에. 얘가 앞제비시죠? 네. 이거 무슨 시예요? 뭐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슨 시예요? 그방 무슨 시예요? 이름 무슨 하다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무식이야. 응? 앞제비 씨는 무슨 시 앞에 쓴다? 아, in the room. In the room, 이는 앞잡이시고, 더룸 무슨 시야? 이름. 무슨 하다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인고야? 어? 앳고야, 앳고. 무슨 하다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름 시 앞에 사용하며.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총네 가지 질문을 만들죠. 그래서 앞제비 씨가 붙은 것은 네 가지 질문. 뭐?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앞제비 씨 이름 씨 앞에 앞제비 씨를 붙여서 in the 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The room은 무엇이었는데 in the room은 where가 됐네요. 또는 자, 여기서 앞제비 씨가 하는 역할 두 번째 중에 첫 번째 이름 씨 앞에 붙여서 when, where, how, why 대답을 해 대한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무슨 시 덩어리가 된다. 무슨 시? 이름씨. 아, 이름 씨 덩어리가 됩니까? 아. 뭐였지? 어떤시? 어떤 시? 덩어리가 되어서 뒤에서 어디에 있는 앞에 있는 무슨 씨를 꾸며준다. 인터레스팅. Interesting. The book on the desk is interesting. 무슨 뜻이야? 그 책은 책상 위에 있다. Interesting이 뭐였죠? 재미있는. 재밌는. 더 북, on the desk is interesting. 무슨 뜻이에요? 그 재미있는 책은 책상 위에 있다.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재미있다. 책상 위에 있는 그책 재밌어. The book on the desk is interesting. 여기서 앞잡이 씨 어딨어? 앞잡이시 온.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잡이 씨가 덩어리가 됐네. 네. 어? 그런데 뒤로 갔네. 뭐 뒤로 갔어? 더북 뒤로 갔네. 네. 그래. 어떤 책이 재밌대? 어떤 책이? 책상 위에 있는 책. 책상 위에 있는 책이 재밌대. 어떤 책이 재밌다고? 책상 책상 위에 위에 있는 책. 책이 재밌다고.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on the desk가 더북을 꾸며주고 있는데 더북 무슨 시야? 이름 시.
앞잡이 씨가 하는 일 두 가지. 첫 번째,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 주거나. 네. 이거 보세요. He is in the room. He is in the room. 무슨 뜻이야? 그는 방 안에 있다. H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ere he is. Where is he? 누가, 그가, 뭐한다, 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피동사 is. 그러니까 he is를 is he 하면 물음표 붙이겠네. 예. In the room은 그 방 안이니까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he? 했더니 대답이 He is in the bed. He is in the room. 예, 앞제비씨고 얘가 앞제비씨가 만들어진 덩어리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래서 앞제비씨가 하는 일 첫 번째 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만들거나 네 이게 첫 번째 앞제비씨가 하는 일 예 두 번째 하는 일 어떤 책이 재밌다고요? 책상 위에 있는 책. 오케이. 그래서 앞제비씨가 하는 두 번째 일 앞제비씨가 이렇게 덩어리 만들어서 무슨 시 됐는데 어떤 시 됐는데 길어져서 어디로 간다? 뒤로 가서 앞에 있는 이름 시를 꾸며준다. 네 무엇이 재밌다고? 책이 재밌대요. 책이. 네. 책은 책인데 그냥 책이 아니고 어떤 책이 재밌대? 책상 위에 있는 책.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의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다. 네. 지금 무슨 시가 하는 일 배우고 있어? 앞제비 시. 앞제비 시 전치사가 하는 일. 자 그럼 실제 문장에서 앞제비씨 전치사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집안에서 항상 신발을 착용했습니다 라는 표현은 He 그 뭐지? He always wore the shoes inside the house. He always wore the shoes inside the house. Yeah. 그러면 그 집안에서 밑줄 꺼져 있네. 그 네. 집안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뭐? 그는 항상 착용했니? 그는 항상 어디에서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id he always wear the shoes?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he always wear the shoes? Where did he always wear the shoes? 했더니 He always lose the shoes inside the house. Inside 무슨 시? 앞집이 시. In 하고 같은 뜻이다. In the house 하나, inside the house 하나 똑같이 다. 그 집안에서 라는 뜻이다. 예. 그래서 앞제비 씨가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을 하고 있어. 두 번째 일을 하고 있어. 얘는 첫 번째.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다.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위스콘신에서 사람들은 귀찮아서 키스를 못 해요.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the tree. Hey. Oh, 네.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the tree. 예. 여기 밑줄 꺼놨죠?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서? 그래서 우리말 질문 어디에서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나요? 어느 동네에서 기차 안에서 사람들은 키스를 할 수 없나요? 위스콘신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can't people up? Yeah. Where can't people kiss inside a train? Where can't people kiss inside a train? 그러니까 네.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위에 문장에 있을 텐데 뭐가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In Wisconsin. Okay. 그래서 in이 무슨 시야?
앞집이시. 위스콘신은 무엇인데 어디로 바꿔놨습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지금 목표에 없어요. She isn't the bathtub now. In the bathtub. 만약에 she isn't the bathtub 하면 그녀는 욕조가 아니다네요. 오. She isn't the bathtub. 그녀는 욕조가 아니에요. She isn't. In a bathtub. In the bathtub now. She isn't in the bathtub now. 그래서 그 욕조 안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래서 우리말 질문 어디에 그녀는 없니 지금? 그녀는 지금 어디에 없습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n't she now? Where is she now? 라고 물어봤더니 She isn't in the bathtub now. 오케이. 그래서 where가 어디? 라는 질문이고 지금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 여기 어디 있어? In the bathtub. 오케이. 그래서 in 무슨 시야? 앞제비 시. 그럼 앞제비 시가 하는 일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 그랬는데 얘는 몇 번의 일을 하고 있어? 1번이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스 김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중이에요. 미스 김 sitting. 시팅이 하다시냐? 아 그렇네. Skin is sitting. This game is sitting. In front of piano. 얘는 안 보입니까? 어. In front of the piano. This game is sitting in front of the piano. 그럼 in front of the piano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래서 미스 김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중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 Miss Kim sitting? Where is Miss Kim sitting? 오케이. 그래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 어디 있어? In front of the piano. 오케이. 어디? 피아노 앞에. 그래서 여기에 앞집이 씨가 누구야? In front of. In front of. 그래서 in front of가 더 그냥 더 피아노는 무엇이었는데 in front of the piano 하니까 어디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 이 in front of에 라는 앞제비 씨 전치사는 1번 역할하고 있어? 2번 역할하고 있어? 1번. 1번이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벽에는 그림들이 있어요. The picture. 한 개야, 여러 개야. Pictures. The pictures. On the. The pictures on the wall. 아. 무가다는 안 만들 거야. 무가 그림들이 다 있다. 있다란 뜻을 가진 애가 누구야? Is the pictures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y are. 그럼 그 그림들이 있다는 뭐했어? The pictures are on the wall. 오케이, okay, on the wall. 그 벽 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어디에 그림들이 있니?라는 우리말 질문이 될 거고, 걔를 네.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Are the pictures?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the pictures? 대답이 The pictures are on the wall.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the pictures? Where are the pictures? 했더니 대답이 The pictures are on the wall. 여기 앞제비씨 어딨어? On. 오케이. 그래서 무엇, 그 벽, 어디, 그 벽 위에. 이 앞제비씨는 1번 하고 있어, 2번 하고 있어? 1번.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벽에 있는 그림들은 아름다워요. The pictures on the
were is beautiful. 벽이 아름답대. 그림들이 아름답대. 그림들. 이시 아름답대. 대이가 아름답대. 대이. 오, 얼. 이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Beautiful의 뜻은 아름답다. 아 그래? 아, 아름다움.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야지 다로 바뀌어? 비동사. 근데 벽이 아름답대. 그림이 아름답대. 그림. 그림이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벽에 있는 그림들 안만 길어봤자. 아, 네. 얘는 무슨 시야? 얘는 앞제비 시. 얘가 앞제비시겠지. 네. 얘가 덩어리로서 얘가 앞제비시고 이게 덩어리 만들고 있는데 얘가 1번 역할하고 있어? 2번 역할하고 있어? 2번이 무슨 시로서의 역할인데? 어떤 시? 어떤 그림이 아름답다고? 벽에 벽 위에 있는 그림. 됐습니까? 예. 앞제비시가 뭔 일 하는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혼날 짓을 하고 있죠. 맞아, 틀린 거 하나 있더라. 응? 두 개인가요? 혼날 짓을 하고 있죠. 혼날 짓이 뭐죠? 네? 혼날 짓이 뭔 짓을 한 거죠? 저... 그 뭐지? 첫 번째 장에 맨 밑에 거 틀렸어요. 틀린 걸 맞다고 하고 있죠. 어? 잘못 봤나?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거 알맞은 거 골라서 읽고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He always wore shoes inside the house. 예, 뜻은? 그는 항상 신었다. 신었었다. 신발을 집 안에서. 그는 항상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He always wore shoes inside the house. Inside the house에 얘가 앞대비신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네, 계속해서 Daddy. Did I? Did I? Did I? 아. Did I stop? Stop? 이게 스탑으로 보여. 아, 스텝 보여요. 있네. 스텝. In the dog. Did I step in the dog? 뜻은? 걸음을 멈춰라. Step in을 안 배웠습니까? Step. 걷다. 아이고. 읽어보세요. I stepped in dog too.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개똥을 밟았었다. 나는 개똥을 밟았었다. 누가? 아이가 뭐 했다? stepped in 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뭐? 두야, 더즈야, 디드야. 디드. 어? 내가 개똥 밟았었다? I stepped in dog too. 봐, 이렇게 바뀌었어. 에. Did I step in dog too? 뭔 뜻이겠어? Did I step in dog too? 내가 개똥을 밟았었니? 내가 개똥 밟았었나? 밟았으면. Yes. Yes, you did. 어, 그래, 너 밟았었어. 아니야, 너 안 밟았었어. No, you stepped. No, you didn't. Oh, didn't. 네, 계속해서 3번.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네, 몇 뜻은? Wisconsin 주에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다. 기차 안에서. 얘도 앞제비 씨. 얘도 앞제비 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 시킨.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isn't in the bathtub now. 그 뜻은 그녀는 욕조 안에 없다 지금. 그녀가 없다 욕조 안에 지금. 여기 앞접이 씨 in. 그래서 in the bathtub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무엇 욕조 어디 욕조 안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계속해서 5번. Miss Kim is step. 아니 뭐래. Sitting. Sitting in front of the piano. Miss Kim is sitting in front of the piano. 의 뜻은 Miss Kim이. Miss Kim이 앉아 있는 중이다 피아노 앞에. 오케이. 그래서 in front of the pian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무엇 피아노 어디 피아노 앞에 앞제비 씨. 예. 그래서 6번. Are there 저게 뭐야? Balloons. Balloons is the word. 이게 맞아요? 운이네. 벽을 파고 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벽 파고 벽 속에 막 집어넣는 거야?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네. 틀린 건 바르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틀리게 읽어. 왜 틀리게 읽냐고. 사람이 찾아 있는데. 틀렸더라도 맞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다시 읽어. 뭐 틀린 걸 왜 읽어 도대체 틀린 걸. Are there balloons. Balloons on the wall. Are there balloons on the wall? 의 뜻은 블루. 이거 보세요. There are balloons. 이거 뭔 뜻이야? Balloons가 There are balloons. 이거 뭔 뜻이야? Balloons가 뭔 뜻이었죠? 풍선 들. 그것은 풍선이 들이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Those are balloons 했어요 지금? 뭐? 읽어보세요. There. 혹시 이런 거 안 가르쳐줬어요? 보세요. I go there. 뭔 뜻이었어요? 나는 간다. There에 대한 얘기를 15번째 해야 돼요? 이게 또 day로 아직도 보이고 있어. day로. 아직도 day하고 there하고 뭐 그냥 뭐 there하고 뭐 다 똑같은 애로 생각하는 친구 여기 있네요. 그들은 그들의 것. 혹시 이런 거 처음 봐요? 아니요. I go there가 뭔 뜻이야? 나는 거기에 간다. There의 첫 번째 뜻, 거기에, 거기로. 또 다른 뜻, 뭐? 뭐 내가 다 얘기해 줍니까? 어? 대어가 비동사랑 같이 사용됐을 때는 아무 뜻 없이 다만 비동사의 뜻이 두 가지 뭐하고 뭐가 있는데 비동사의 이다, 뜻 이다 있다 중에서 무슨 뜻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있다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아니요 그럼 there are balloons가 뭔 뜻이야? 풍선들이 거기 풍선들이 있다 거기에 아니라고 그냥 아무 뜻 없이 얘 뜻이 있다가 됐고 여기에 앞만 길어봤자 balloons 뭐야? 풍선들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냐고요? day 하나야 여럿이야? 여러 개 그럼 앞만 길어봐도 당연히 뭐야? day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야? all 그래서 풍선이 여러 개가 있다는 표현은 there are balloons 그럼 얘 이렇게 바꿔놨어 네 읽어봐 All day, day냐 또?
Are there balloons on the wall? Are there balloons on the wall? 뭔 뜻이겠어? 풍선들이 있다. 그 벽 위에. 어, 그러면 there are balloons on the wall하고 뜻이 똑같네? 아, 있니? 어? 아니, there are를 도대체 왜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there? 뭐 왜 바꿔놨겠어? 어? 뭐 하는 말 만들려고? 묻는 말. 그러면 Are there balloons on the wall은 뭔 뜻이겠어? 어... 풍선들이 있니 그 벽 위에? 벽에 풍선들이 있냐고 묻는 거죠? 네. 여기 앞잡이 씨 누구야? 어, 온. 벽 속에 뭐 풍선들이 들어 벽 뜯고 뭐 안에다 풍선들 들어난 집어넣는지 묻는 거겠냐? 어? 어? 벽 위에 풍선들이 붙어 있냐고 묻는 거겠지? 네. 원 인 해놓고 뭐? 어?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 틀린 거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까? 어, 없다고. 네, 그러면 2번 읽고 뜻. I was said because I lose my friends. I was sad because I lost my friends. 뜻은? 나는 말했었다. 뭐라고? 어. 난 뭐 했다고요? I was sad because I lost my friends. 난 말했었다. 아, 이게 뭐 이런 걸로 보이나 봐요? said 이게 다 똑같아 보이나 봐요 지금? 아니요. sad가 뭔 뜻인데? sad 슬픈. 응? 나는 슬프다. 이게 무슨 시일 것 같아? 하다시. 아, 그럼 얘는 뭔데? 어. 어떤 시를? 얘 매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 혹시 누가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냐? 응? I was sad. I was sad가 뭔 뜻이야? 나는 슬펐었다. 난 슬펐다지. 뭔 말을 하긴 뭔 말을 해. 어. I was sad because I lost my friends. 뜻은? 나는 슬펐었다. 나의 친구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난 친구들을 잃어버려서 친구들이 전학 간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친구들 잃어버려 슬펐다. Because I lost my friends. I lost my friends는 뭔 뜻이야? 어, 나는 친구들을 잃어버렸. 그러면 because 붙이니까 난 친구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가 됐네.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어.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 이런 애들을 보고 전, 뭐라 그래요? 접속사. 접속사가 뭔데? 어... 그 뭐뭐 하는 거 다짜 떼버리고 지 가지고 있는 거 붙이는 거. 예. 여기 그러면 누가다가 있단 말이네? 그치? 예. 누가 아이가 뭐 했다? 로스트 했다. 그러면 누가다가 있으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도 따져봐야 되겠네. I lost my friends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 비동사 did? 에? 뭐라고? 어? 비동사 did? 아이 야 놈식이야 예? Yeah. 비동사 did가 어딨어? 아 읽어봐 lost 읽어봐 lost 혹시 뭐 이런 거 단어 할 때 못 봤냐? 어? 얘 뜻 뭐야? 어... 잃어버리다. 무슨 시야? 하다 시. 그럼 얘는 뭐겠어? 어... 어? lost는 뭐겠어? 잃어버렸었다. lose의 과거형이네. 네. 내가 언제 친구를 잃어버려서 이 안에 지금 뭐 들어있어? did. 그럼 언제 있었던 일 얘기하는 누가 다 만드는 하다시 중에서 언제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야? 하다시 중에서 과거. 어, do나 does는 현재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did는 과거니까 과거에 친구를 잃어버려서 언제 슬펐대?
언제 슬펐대? 어. 어, 얘는 뭐해, 뭐, 얘를 보고 뭐, 워즈에 대한 얘기 좀 해줘봐. 어, 이즈랑 아래 과거형. 어, 이즈나 아래 과거형이요? 그러면 I랑 같이 쓰는 비동사 현재형은 am, is, are 중에 뭔데? I am이야, I is야, I are야. I am. 그러면 내가 현재 슬픔은 뭐라 그래? I am sad. 그럼 내가 과거에 슬펐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 I was sad.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줘봐. Was. Is am의 과거형. Are의 과거형은 다른 거지 않냐 혹시? 네. Are의 과거형은 뭔데? Were. 응, 뭐 am과 뭐 is하고 are의 과거형이라고 was가? Okay, because I lost my friend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러면 너는 왜 슬펐니? 내가 친구들이 잃어버려서 슬펐다 이런 대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 네. 너는 왜 슬펐니? Why was you sad? Okay,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이랑 is랑 are 중에 뭐야? Are. 그래서 뭐 너는 왜 슬펐었니? 뭐야? Why were? 뭐 was you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이거 전부는 내가 얘기해 줬다. 네. 어? 너는 왜 슬펐었니? Why were you sad? Why were you sad? 너 지금 뭐 say하고 sad하고 sad하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뭐 뜻도 똑같은 줄 아십니까 지금? 예? 네? 뭐 말했었다야 말했었다는 I was sad가 난 말했었다 여기 있다 그래. 자. 난 말했었다. I said. 누가 내가 뭐 했다 말했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아 그래 비동사 디드. 아 비동사 디드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시네요. 비동사 하다시네. 두 더즈 디드 중에 뭔지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에 하다시 디드. I was sad 뜻은 뭐야? 어 나는 슬프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was.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여기 was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sad의 뜻이 뭔데? 슬픈 무슨 시야? 하다시가 아니어서 어떻든 어떤을 어땠었다 만들어주려면 앞에 비동사 써야 되는데 과거에 슬펐으니까 I am sad가 아니고 I was sad로 바꿔놨네. 네. lost는 뭐해 무슨 형? was의 과거형.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에 친구를 잃어버려서 과거에 슬펐다고 얘기하고 있네. 네. 현재 그 다음에 여기 건 다 맞았나요? 8번 틀렸어요. 그래서 8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The girl is in the bathtub. 이건 무슨 뜻인데? 그녀는 욕조 안에 있다. 읽고 뜻 My sister and I live in Korea. My sister and I live in Korea는 뭐 뜻이에요? 나의 여자 형제는 나 산다 코리아에서. 어? 맞지? 네. 맞지? 네. 그리고 나는 뭔 마의 여자 형제가 나랑 같이 한국에서 살기는 뭔 소리 합니까? 나와 함께 나와 함께 With me. Okay. 그래서 누가 I
My sister and I가 뭐 한다? 한국에서 live 한다. 산다. My sister and I 한번 길어봤자. 아, she. She? 어, 이거 잘못됐네. 어. 책이 틀렸나 보다, 그렇지? 아, 아니요. 그렇지. 어. My sister and I 나의 여자 형제와 그리고 나는 그녀입니까 이게? 아, 아니요. 그. 어, 무슨 뜻인데? 우리. 어, 나의 여자 형제와 그리고 나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네.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은 뭐야?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러 명은 우리. 어? 그러면 live, we live가 맞아. We lives가 맞아. We live. He, she, it 아니잖아. 무슨 얘만 하면 she겠지. 네. 어, 근데 여자는 혼자 산대? 아니요. 나랑 같이 산대요. 예. 그럼 나의 시스터와 나는 뭐겠어? 우리가 산다지.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럼 니들 어디 사냐고 물어봤겠네. 너희들은 어디 사니? Where? 너희들 어디 사니? Do you live? 너희들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오케이. 얘는 지금 뭐를 안 만기로 왔자 한 거야. 어, 'Your sister and I.' 아, 'You'는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다 안 그랬어? 네.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어? 몰랐어요. 유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 한 명도 유고 여러 명도 유라고 했었습니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다섯 번 했는데? 기억이 삭제됐나 봐요. 너랑 너의 여자 형제. 네. 너의 여자 형제와 너. 다시 말해 우리말로 안만 길어봤자 너희들. 너희들이 영어로 뭐라고요? You.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얘는 얘 대신 뭐 대신 왔으니까 얘 대신 왔으니까 너의 여자 형제와 그리고 너는 어디에 사니? Where do your sister and you live? Where do your sister and you live? We live in Korea. Hey. 그다음에 어 이건 자민이 발이네. 에? 자민이 앞발이 찍혔네. 어 맞긴 하죠. 오케이. 여기 10, 11, 12는 다 맞았나요? 아... 읽어봐. 일단 10번 읽어보세요. I can't sing in front of many people. 아... 11번. 아. 뭐지? 풍선이. 11번. 에. 일단 읽어보라고. Balloons. Balloons are on the wall. You shouldn't eat orange in California. 뭐 다 맞았나요? 네. 다 맞았죠. 갑자기요. 어, 그것도 다 맞았어요. 자, 여기 뭐 빈칸에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기부터 시작해서. He was them everywhere. He was them everywhere. Everywhere. 그런 착용했었다.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The shoes. 그 뭐 있었더라 이 안에? That's the way.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He wore them everywhere.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이거 뭐 들어있었더라? 뭐가 있었지? 그는 착용했었다. 신발을 모든 곳에서 어떻게 신고 다녔대요? 어떻게? 어떻게 신고 다녔는지 여기 들어있었는데? 양말도 신지 않고 양말 없이
Without socks. 뭐 다 말해줘야 됩니까? 어? With his girlfriend는 뭔 뜻이라서 여기 들어가 못 들어가요? 여자 친구들 없이. 아, without his girlfriend구나. 아. 아, 그럼 또 위세 세 가지 또 물어봐야 되겠네. 아. 위세 세 가지 뜻. 뭔가 없이. 아, 그래? 어? 그럼 without은 뭔 뜻이? Without은 뭔 뜻이? 아, 뭐뭐 없이요. 그럼 with은? 아, 얘는 똑같은 뜻이야? 아니요. 아, 또 알려줘야 돼? 위세 세 가지 뜻? 어? 님식이야? 뭘 좀, 어? 반복해서 설명하면 기억 좀 해라. 어이? 님식이야. 혹시 이거 처음 봐요? 아니요.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이거 보세요. I go there with my friends. I go there with my friends. 뭔 뜻이 뭔 소리일까요? 나는 간다. 나의 친구들과 함께. 그래. 이거 보세요. The girl with blue eyes is my sister. The girl with blue eyes is my sister. 너 무슨 뜻일까? 그녀는 파란색 눈을 가진 나의 동생이다. 오케이.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대요? 선생님이 이런 표시 언제 해요? 어떤 시가 너무 길어졌을 때? 얘 무슨 시예요? 앞제비 씨네.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시 만드는데 지금 두 번째 일 하고 있네. 파란 눈을 가진 여자아이는 나의 여자 형제다. 아, 진짜. 이거 볼까요? I can do it with this. I can do it with this. 뜻은?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is 그것을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I can use it.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I can do it. 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With this. 이것을 사용해서. 나 이거 사용해서 그거 할 수 있어요. 나 이걸로 그거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with thi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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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세 가지 뜻. 다음번에 또 물어봅니다. 예.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다음부터는 뭐? 레프레벨 1번 하게 되겠고. 잠시만요. 레프레벨의 1번이 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